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로는 우리가 라운드한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면적인 캐릭터다. 플랫이 평면적인 남자 캐릭터. 남자 같아. 다시. 것처럼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평면적인 측면이 있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래도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소동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보여주기는 보여주지만 그 논리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으로서 할 만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평면적인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평면성 혹은 정형성 이런 것들을 장르 소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심진경 선생님? 그건 전 모르죠. 제가 장르 소설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게 특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왜 질문하라고 하신 거죠? 아니 저는 지금 박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소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과는 달리 인물들이 정말 너무 뭐라 그럴까 깊이가 없어요. 아까 뎁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깊이가 없고 너무 이제 납작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주어진 역할만 다 하는 그냥 되게 기능적 차원에서만 인물들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끼리 있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장면법 자체도 되게 우화적이거든요. 우화적 장면. 응? 이 몇 번 이제 예를 들면 소를 팔았다고 해서 소팔이 타주셨다. 아무튼 그거는 이게 처음에 너무 팔이라는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팔이 소를 팔았으니까 소팔이. 아 이게 이건 이제 물론 이 작가의 자기 나름의 어떤 개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거는 뭐 신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사채업자니까 사병채 이런 식의 장면법들이 물론 모든 인물이 다 그렇진 않지만 좀 너무 우화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다 어리석어요. 어리석고 그런 순박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근데 여기 형사랑 기자가 등장하는데 각각 그들이 할 법한 어떤 일을 해요. 응? 그리고 이제 사채업자, 악당은 악당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인물들 각각이 너무 기능적으로만 배치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최순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깊이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약간의 이제 어떤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몇 번의 변화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거에 사연이 있는 인물이고 네, 처음에는 뭔가 어떤 비리를 저지른 어떤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또 악덕 어떤 사채업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변신을 거듭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서는 갑자기 으으으 막 울더니 급 개심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인물의 이러한 이 심경의 변화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작가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인물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최순석의 경우에 이러한 개심의 상황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고 맨 마지막에는 갑자기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걸로 모든 걸 다 퉁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는 갑자기 이제 그 어머니가 소환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착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결말이 너무 좀 소박하면서도 너무 그 좀 단순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배상민 작가가 혹시 이거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다음 질문이랑 그냥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론은 아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사를 하다 보면 거의 뭐 몇십 개를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장편을.
그래서 다 열심히 안 봐요, 솔직히. 스킵 모으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어느,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이렇게 보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 제가 쭉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재독을 하면서 이제 약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이제 말씀하신 그런 약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선, 장르 소설이 1차원적인 캐릭터를 다룬다라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장르 소설, 장르 영화의 교과서라고 하는 헐리우드 장르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1차원적인 캐릭터라는 거는, 아, 쟤는 악인, 뭐, 쟤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내면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내면의 서술이 너무 부피가 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전문가가 이런 거, 혈흔이나 이런 거 다 미리, 난 알 수 있어. 그냥 지금 불어.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엉엉 울면서 분다는 거죠. 그게 약 네 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줄줄줄줄 네,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 한두 명까지는 그렇게 불어도 되는데, 그 마을 사람 다 그렇게 불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사고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이 소설의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이 소설을 웰메이드라고 부르기는 좀 꺼려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 왜냐면 그 웰메이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 역사가 오래된 거거든요. 우리가 웰메이드라고 얘기하지만 웰메이드 플레이 그러니까 잘 짜여진 연극에서부터 나온 용어고 이게 이제 그 주제적인 뭐 유기적인 통일성 그다음 필연성 개연성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필수적인 장면이라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이 부딪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스펜스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다음 막과 막 사이를 궁금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끝에 결국은 선이 이기지만 what이 아니라 how,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작법들이 19세기에 이미 출현을 해요. 그리고 그거가 그대로 이제 20세기 헐리우드로 이식이 되고 그거에 딴지를 긁고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브레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웰메이드가 왜 나왔냐면 사실 몰입감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객들을 어떻게 연극에 몰입시킬 건가를 한 1, 2세기간 연구한 결과물이 웰메이드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작동을 해서 웰메이드 하면 우리는 알고도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맨스인데 뭐 쟤네 둘이 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이 해결 안 되고 이 마을 사람 다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웰메이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서 보면 이 소설은 웰메이드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많이 검토해본 바 한국 장르 소설은 웰메이드가 잘 없어요. 대부분이 전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심사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자적 시점 비슷 아니면 아예 다자적 시점을 끌고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한 명의 주인공이 쭉 뭔가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웰메이드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뭐 리얼리즘 소설도 그렇죠. 그런 건데 대부분이 장편만 가면 호흡이 다 짧아지고 다자적 시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문창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하거든요. 이제는 문창 학생들도 알아요. 등단 해봐야 별볼 일 없고 한과에서 등단 몇 명 하지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많이 이제 장르 소설이나 웹 소설이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나라는 웹메디어 이렇게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 생각에 단편 중심의 어떤 창작 관행이 장편을 쓰게 하기에는 좀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웰메이드를 쓰려면 어쨌든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사건과 사건이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야지만 우리는 웰메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고 자체를 되게 듬성듬성하게 하는 거죠. 사건과 사건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우리는 감성으로 연결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서희권이 말하는 문장문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좋으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순문학뿐만 아니라 장르 소설에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순문학적
단편 소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읽히는데, 장르 소설, 특히 장편 소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거를 다 이해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감성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장르 소설은. 특히나 이 미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침이란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고를 하는 그 기반이 좀 우리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비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르 소설도. 근데 비평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장르 소설의 비평이라는 게 어떤 비평이냐면, 이런 웰메이드를 기준으로 놓는 비평이 아니라, 문학적 비평으로 장르 소설을 읽어요. 그러니까 뭐 서구의 사상가들이나 뭐 철학자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장르 소설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평은 장르 소설인데, 그 비평이 펼쳐지는 그 공간은 문단이기 쉬워요. 그리고 문단적 글쓰기이기도 쉽고. 그래서 이 비평이 부재한 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우리나라 장르 소설에서 웰메이드로 가는 거를 좀 가로막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하려면 이 장르 웰메이드에 좀 정통한 좋은 비평가들이 좀 나와서 이런 그 작품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작품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도 좀 얘기를 담론도 만들고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요. 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 작품에 대해 굉장히 가혹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웰메이드. 네, 실제로 제가 읽은 그 한국의 유명 미스터리 작가들의 작품들도 사실 이 작품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함정들에 똑같이 빠집니다. 똑같이 빠지거나 사건과 사건의 연결이라는 게, 아까 배성민 작가는 감성으로 연결하거나 문장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본 작품들에서는 본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장르의 클리셰와 클리셰를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연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방을 수색하다 보면 비밀통로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근데 이 비밀통로라던가 그 비밀통로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논리적으로 이야기 안 해서 설명해주는 작업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한국의 이런 장르 문학 안에서의 약점 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쨌거나 조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줌으로써 우리가 또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차츰 앞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맥락을 받아서 아무래도 미스터리 장르는 한국에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과거의 식민지 시절에 김내성이 마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들고 오면서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국 문학 안에서 미스터리 장르는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미스터리 작품들이 저지르는 초보적인 실수들에 대해서도 방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약간 범인이 알아서 자백을 다 해줘요. 껄껄껄, 사실은 내가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란다 라던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주인공이 똑똑해야 되니까, 주인공이 천재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가끔씩 주변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그런 함정들을 저지르는 그런 작품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격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나친 미스테리 안에서도 범주가 좁아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사회파 미스테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미스터리가 승부해야 할 그런 범죄와의 정면 승부라기보다는 이제 배성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자꾸만 이제 측면 승부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미스터리들이 많아지는 거죠.